작년에 디딤돌 대출액이 13조 9천억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요 전년 대비했을 때는 한 3.7% 정도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튄 그런 상황이죠. 뭐 2조 때, 3조 때, 5조 때, 3조 때 됐던 이 그 디딤돌 대출 자체가 이렇게 가격이 크게 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자,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게 버팀목이 아니라 디딤돌 대출이에요. 디딤돌 대출 총액이 13조 8,800억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2019년은 지금 2조 3천억 정도 됐었죠. 그리고 2020년도는 3조 4,4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는 5조 7,500억 정도 약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는 요게 이제 3조 7천억 정도 됐었는데, 요 이게 이제 그 디딤돌 대출이 즉각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는 어떤 원인이 있었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보는 관점 자체는 집값이 빠르게 다시 회복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그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샀다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 집값 상승세 안에서 나만 이거 집을 안 사면 안 되겠다라는 심리가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수 심리가 커졌죠. 그리고 지금 디딤돌 대출 말고도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그런 정책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집을 사셨던 분들도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정책 그 대출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저가주택의 수요도 커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서민대출에 대한 필요성 공감하겠지만 증가액 속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속도 조절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디딤돌이 아니라 이제 버팀목 대출이죠. 또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도 16조 2천억 원에서 12조 8천억 원, 그 다음에 9조 7천억 원, 12조 3,300억 원, 약 26조 5,800억 정도까지 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건 또 이제 버팀목 대출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2.2배 정도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대출 활용, 그 다음에 집값 상승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나만 집을 못 사는 거 아니냐라는 심리가 발동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출액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주택시장의 영향력들이 크잖아요. 이 대출의 의존도가 주택시장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서민주택에 대한 그 주거 안정도 가져가야 되겠지만 이 내용들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런 대출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대상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그 다음에 수도권 외 이제 비수도권 뭐 이런 것까지도 맞춤형 개선 방안들 뭐 이런 방안들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들은 반공제에 대한 얘기들 5,500만 원 정도는 빼고, 그 다음에 후치 뭐 대출 뭐 이런 것들도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 그 디딤돌 대출 이런 부분들을 또 축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 부분들이 이제 통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반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뭐 사과를 결국 했죠. 결국 사과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뭐 혼선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막 오락가락 하는 거잖아요. 그 열흘 동안 바꾼 게 벌써 세 번 정도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을 준 거는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가 중요한 그 내용들이 이게 디딤돌 대출이겠죠. 요 디딤돌 대출. 디딤돌 같은 경우가 연소득이 한 6천만 원 정도 이하의 그 무주택 서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5억 이하의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최대한 2억 5천 정도 빌릴 수 있는 거. 근데 여기 이제 한 2-3% 정도 저리 대출로 빌리다 보니까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 규모를 막 축소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분들한테 부담감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저렴하게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택 공급 저렴하게 못하고 있잖아요. 분양 가격들 올라가고 있고 3기 신도시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공급을 못하게 된다면 이 대출 규모를 축소한다라는 거는 이분들이 집을 사지 말게 만드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거나
또 서민들이 살수 있는 그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이제 수요하고 공급을 결정하는 그 주요 원인들로 되는데 주택 수요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상황도 바탕이 돼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나 이자율, 그다음에 대출 뭐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경제 상황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 사기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뭐그 이자율 같은 경우 뭐 은행에서 이자 올릴 수 있게 해주긴 했지만 또 거기에 이제 그 예금에 대한 그 이자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집을 사기가 어려운 거죠. 실수요자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집을 살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산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뭐 대출을 할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뭐 그분들하고의 그 양극화들 뭐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뭐 대출로 인해서 거품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들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그 대안들을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정책 대출하고 이 주거 안정이라는 것하고 같이 돌아가줘야 되는 거니까 서민들한테 뭐 집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이 정책 대출이라는 거는 특정 계층한테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정책에 대해서 두 번, 세번 정도 바뀐다라는 거는 열흘 동안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안정적인 그 주거를 좀 도와주는, 그리고 장려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딤돌 대출하고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에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는 주지만, 이 대출 증가 때문에 시장 안정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그 적절한 규제하고 정책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비수도권만 이렇게 좀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